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을 맡은 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상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경기는 시군부 여자 복식 결승전 양산시청의 박주연, 김하은 선수와 신민주 정다나 선수의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선수 이제 한 명이 약간의 고열과 네. 네, 머리 두통이 좀 있어서 네네. 중간에 이제 정지를 하고 네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네.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네. 어제 경기 이어서 네. 오늘 다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0대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첫 세트, 첫 번째 게임 6대 3에서 경기가 중단이 되어서 어제 그 경기 그대로 오늘도 6대 3에서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6점을 갖고 있는 팀이 네. 어디 팀이죠? 양산시청이라고. 아, 양산시청인가요? 네, 양산시청 맞아요. 아, 네, 갑자기 양산시청. 이렇게 질문이 네, 들어오니까 네, 박주연, 김하은 네. 조가 네. 6대 3으로 지금 리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저랑 저는 서효영이지만 네. 저희 김주상 오빠,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라고 부르지만 네,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해설을 맡은 컨셉이 네. 또 여기 지금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 해설이 두 팀이 와 있는데 저희가 네. 이 팀이에요. 네, 저희는 그래서 유튜버로서 그렇죠. 네, 좀 편하게 해설을 네. 하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 조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보시지 마시고 네, 맞아요. 조금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네. 네, 재밌는 해설을 좀 오늘은 좀 보여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신유빈 선수 몇 시 경기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김진우님 신유빈 화이팅.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 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쵸? 네. 네. 근데 그 개인 단식은 신유빈 선수가 어제 그 전지 선수한테 진 걸로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단식 경기는 단체전에서만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신유빈 선수는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왜 춘계인지도 궁금하네요. 지금이 춘계 아닌가요? 이걸 그렇죠. 지금 이제 가을 이제 네, 가을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 시합이 보통 한 10월 네.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시합 이 기간이 변경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영님 반갑습니다. 해설도 깔끔하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파주시청은 네. 창단한 지 지금 2년 된 신생팀인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두 번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 경기도 그렇지만 네. 모든 엘리트 대회들도 많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볼거리 그 다음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나왔네요. 양산시청의 박주연, 김하은 선수. 네. 박주연 선수는 실업 선수를 네. 삼성에서 마사회에서 네, 마사회에서 네, 마사회에서 하다가 이제 네. 네, 양산시청으로 갔죠. 그다음에 김하은 선수도 아마 단양군청에서 그 전에 선수생활을 하다가 이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파주시청에 여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파주시청의 신민주 정다나 선수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20살 선수들이래요. 네, 이제 막 졸업한? 네, 막 졸업을 해서 이제 시합팀 경기를 이제 얼마 해보지도 않은 선수. 근데 결승까지. 네, 그래서 그 중결에서 강동구청에 이낙연, 김민경 굉장히 강팀 대기업 선수들 출신 언니들이 이기고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경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테이블은 안 보여주나요? 지금 지금 저희 중계는 1탕만 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가 끝나면 또 이제 대기업 경기들은 1팀 아주 명품 회사 팀분들이 경기를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경기를 저희가 계속 해설을 할 거라서 1팀 2팀 나눠가면서 중간중간 또 이제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틀어놓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경기를. 네. 오늘만 중계 한 8, 9개 정도 할 거니까. 볼티모 친구분이세요? 왜 친구 전화를 왜요? 안 받는 이유가 있냐는데. 누구신가요? 누구시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화 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설 중에 전화 받기에도 그렇잖아요. 아, 네. 전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재 아빠님이 김무상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맡은 컨셉이 친근하고 재밌는 해설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처음 하는 시도라서 네, 맞아요. 재밌게 해볼게요. 많이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경기 일정 이런 거는 여기 진행하시는 진행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시합장으로 와보니까 좀 네.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요? 네. 얼마나요? 엘리트 시합하는 시합장은 한 5년간이에요.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잘 치네요. 네, 진짜 재밌어요. 여자들 경기 진짜 재밌어요.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네. 김다나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지금은 2부, 20부가 네. 네, 굉장히 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첫 경기라서 선수들이 몸이 막 안 풀리면서 풀어가면서 아마 시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가 이제는 네. 여자 선수들도 네. 드라이브가 굉장히 이제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아요. 이게 뭐 남녀 이제 구분이 좀 없어진 것 같은 게 남자들도 이제 빠른 타격을 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은 또 타워 타격을 치고 있고 받았어요, 팔찌에서. 지금 50분간 살짝 떴는데 네. 그때 지금 잘 받아냈어요. 맞아요. 이게 동호인분들도 저희는 항상 동호인 기준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자면 네.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라켓만 빨리 갖다 대면 됩니다. 지금 저 드라이브. 여자분, 여자 선수들도 스매싱 치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드라이브로 백든 하든 거의 드라이브성으로 많이 하는 거 같고요. 9대4네요. 역시 선수들이라서 이런 네트 플레이가 쉽게 미스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교하게 타구를 치고 있다는 건데 동호인분들도 많이 보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 첫 번째 경기는 박주연, 김하은 선수가 6대3에서 시작을 해서 네. 또 11대5로 먼저 가져갔습니다. 경기를 잠깐 봤는데 플레이가 네. 쉽게 쉽게 막 이렇게 끝나는 그런 맞아요. 플레이가 좀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잡미스들이 없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재밌네요. 아하, 이, 오랜만에 이렇게 정돈된 네, 네. 탁구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빠, 제가 좀 편하게 오빠라고 말해도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편한 컨셉이니까요. 네네. 오빠는 지금 또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를 지금 현재 실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이렇게 보면은 다를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탁구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네, 시대가 바뀌듯이 탁구 스타일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아마 파주 시청에서 그래도 한 경기를 따라가야지만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워낙 또 양산시청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네.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유리할 것 보입니다. 첫 포인트는 신민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백투시. 신민주 선수, 정다나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양핸드 올라운드 전형인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다나 선수가 조금 더 핫백 드라이브에 가까운 탁구를 치고 있으면 신민주 선수는 좀 빠른 박자의 푸시성 탁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이 잘 맞나 봐요. 푸시는 호흡이죠. 호흡. 그쵸. 조합. 나이스 패스. 아, 완전 몸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플릭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보면은 처음에 긴 볼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잔플레이, 짧은 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잔플레이 좀 강한 선수들이 네. 복식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트. 어린 선수들이 참 열심히 하네요. 네. 지금 많이 깎여서 서브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판단을 했겠죠, 박준 선수도. 그렇죠.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박준 선수의 서브 살짝 길어서 네. 아, 리시브 잘 보고 먼저 선대를 잡아줬는데 파주시청에서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양산시청은 바로 공격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저 박주현 선수가 넣는 서브를 네. 요즘에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흑서브. 네, 흑서브를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저 서비스의 장점이 흑서브의 장점이요? 네. 요즘 선수들이 흑서브를 거의 흑서브를 넣어요. 네, 근데 이게 장점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서브를 얼마나 성공도 있게 완성도 있게 넣느냐 그 차이지 않을까요? 서브가 좋냐 안 좋냐의 차이. 서브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다음 공격이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엔 또 백을 더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백 쪽으로 많이 서브를 넣으면 백 쪽으로 많이 오는 그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두 번째 경기는 파주시청 선수들이 5대2로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네트. 아, 해운의 네트. 네, 여기에서 지금 5대2에서 파주시청 선수들이 이제 양산시청 선수들이 한 점을 따라가서 5대3이 됐잖아요. 네. 이 스코어 관리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 한 점을 못 따라가게 돼서 6대2가 돼버려요. 맞아요. 6대2랑 5대3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2점, 4점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스코어 관리를 항상 신경 쓰면서 동호인분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동호인분들이 시합하다 보면 네.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스코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양산시청 선수를 한 점 따서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아, 김환 선수의 백이 네 지금 다시 보시면 날카롭게 저게 들어가면은 너무 날카로운 공격이 됐을 텐데 살짝 벗어나면서 미스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주현 선수가 리시브를 네, 백쪽으로 잘 해줬는데 네.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코스 좋았어요. 박지현 선수가 백을 먼저 지키고 있었던 걸 정나라 선수가 미리 예측을 하고 백에서 스트레이트 코스로 아주 날카롭게 노렸습니다. 참 이 탁구라는 게 분의 싸움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드라이브. 선수 쉽게 미스하지 않아요. 이번엔 박준 선수가 정다나 선수의 그 스트레이트 백 드라이브를 기다려서 하나 버텨줬는데 그걸 또 놓치지 않고 파주자 선수들이 또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 신민주 선수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잠깐 같이 이제 훈련을 했던 정말요? 네, 그 선수인데 굉장히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갖고 있죠. 체격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명 다 키가 크고. 2대 3. 지금은 파준선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잘 지켰는데, 네. 네, 골이 생각보다 좀 짧게 왔던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 서브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코트스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 김하은 선수가 의도해서 길게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박지현 선수가 서비스 넣었죠? 김하은 선수가 박지현 선수가 넣었구나. 네네. 네. 훅 서비스를 네. 강하게 깎아서 넣었습니다. 서브 엄청 깎였어요. 소통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중계 이제 경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경기 내용을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고선 해드리겠습니다. 네, 9대6까지 바짝 쫓아갔습니다. 세 점을 네. 내리 쫓아가는 양세찬 선수들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그거 명언인데 그거. 한번 날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신민주 서비스 드라이브. 나이스 코스. 이거를 네 점이나 내리 쫓아갔습니다. 이러면 사실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 점 빨리 끊어내고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플레이 같은 경우는 박준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백드라이브를 네. 걸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중요한 스코어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백드라이브를 걸어봤는데 네. 이제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오미스 났죠? 살짝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물러나면서 거리가 살짝 멀어지면서 미쳐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주면 더 좋은데 그렇죠. 잘 봤어요. 근데 선수들이 디펜스도 굉장히 좋네요. 좋죠, 좋죠. 당연히 자, 지금 파주시청 화이팅, 파주시청 복식점 화이팅 이렇게 댓글이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그런지 한 경기를 따고 지금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원점으로 어떠세요 오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재밌는 거 말고요. 네. 재밌는 거 말고 뭐요? 지금 관전 모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살짝 관전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재밌다는 경기 내용이 재밌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지고 네네. 현장에 네. 현장에 오셔갖고 이 탁구 경기를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관람이 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만 보기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픽셀스코프에서 네. 중계를 아주 멋지게 선수들이 리플레이 화면도 볼 수 있고 스피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지금 이게 탁구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인데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경기를 직접 관람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좋은 중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또 많이 시청해주고 또 소통도 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픽셀이라는 뜻이 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적? 점. 아, 점. 네, 그만큼 섬세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그 화질이나 아니면 그 섬세한 그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중계 시스템이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중계 화면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이게 망설여졌나 봐요. 신민지 선수가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돌아서 걸어도 됐는데 약간 망설였는데 그만큼 김하은 선수가 속였겠죠. 그렇죠. 왼손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크로스가 깊어지잖아요. 네. 약간 좀 확실하게 못 돌았나 봐요. 네,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겠고요. 드라이브. 성공이죠. 지금 김하은 선수의 리시브 이후에 신민주 선수가 공격을 하려다가 다시 커트로 넘겼는데 그게 살짝 네, 살짝 나갔죠. 네, 아니 뜨면서 박준 선수가 자신 있게 3부 공격을 했습니다. 혹시 실업 여자 단체전 어느 팀이 올라갔나요? 여자 단체전 지금요? 경기 결과 제가 한번 봐보겠지만 지금 파주 시청하고 네. 파주 시청하고 양산 시청.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시청입니다. 네. 지금 여자 단체 시군부 결승은 파주 시청이랑 안산 시청이 양산 시청 안산이 안산인가요? 네네. 파주 시청 안산 시청. 단체 결승. 네. 안산 시청이 결승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팀 단체전은 지금 결승은 아니고 준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국마사회랑 대한항공 선수들 우리 또 이제 경기를 붙어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랑 여기죠 한 경기 대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다음에 포스코 지금 아직 첫 번째 경기를 4대0에서 파주시청 선수들, 파주시청 선수들이 한 점을 따서 만회해서 4대1이 됐습니다. 지금 초반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초반에는 양산시청 언니들이 조금 더 경기 내용을 먼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식은 왼손, 오른손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움직임의 동선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복식은 또 호흡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선수 생활 때 왼손잡이랑 복싱하는 것보다 네. 오른손잡이랑 복싱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냥 이제 화로 많이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럼 왼손이 편하지 않아요? 아니 오른손이 좀 편하죠. 누구랑 복식을? 그리고 왼손잡이하고도 많이 했는데 오른손잡이하고는 개인적으로 편했던 건데 네. 복식 파트너가 누구예요? 복식 파트너가 지금 이제 그 유창재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부천시청 감독님 아니세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부천시청 감독님은 이정우 감독 새로 초빙이 돼서 네. 좋다.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얘기하는 동안 6대2가 네, 네트 맞아서 마무리까지 성공시킨 양산시청 선수들입니다. 노련미냐, 패기냐 대결인데 지금 현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결과를 예측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저는 한번 그래도 걸어보자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산시청에 노련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젊은 패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가보죠. 아, 좋습니다. 편파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서비스가 네. 정다나 선수 서비스가 굉장히 낮게 좀 묵직하게 깎여서 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20으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다나 선수 서비스. 보세요. 네. 아하.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 선수들이 왜 저렇게 공이 오는 거를 미스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왜 서스텐이 미스가
없겠지만 코스를 네.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나오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사실. 맞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내가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코스까지 보면서 공을 보내야 되고 네. 회전도 예측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 나이스 리시브. 오, 플리. 신민주 선수. 제가 얘기한 거 들었나요? 어, 지금 타임을 걸었습니다. 아. 잘 끊었습니다. 네, 예세주 선수들. 네, 잘 끊었네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대1이면 네, 네, 네. 이번 경기가 진짜 승패를 좌지우지 할 만큼의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점수 차이를 앞서고 있다가 네. 바짝 쫓아오는 파주시청 선수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끊어졌습니다. 양산치 선수들이 이게 점수를 이기고 있다가 쫓기게 되면 네. 조금 위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양산시청에서는 잘 끊는 것 같아요. 네. 이동삼 감독님이 분위기를 잘 네. 끊어준 것 같습니다. 네, 아, 요 상황에서 저희 리플레이 같은 거, 주요 화면 같은 거 보여주면 좋은데 PD님 네. 어떻게 준비됐나요? 아, 안 됐대요. 네. 네. 죄송해요. 네, 복식은 옷게임입니다. 옷게임. 이번 시합은 다 네. 옷게임으로 개인전도 5판 3승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신유비 선수가 네. 전지 선수한테 3대1로 아 맞아요 네, 맞아요 3대1로 이제 패해서 그 네 번째 게임에서 좀 아쉽게 네. 졌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유비 선수 게임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단체에서 만나기도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따가 또 이제 단체 경기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6대5 현재 양산시청 선수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전이 있는지. 자, 김한순 서비스. 자, 리시브 빼버릴게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박준호 선수. 왜냐면 작전한 대로 아마 공이 굉장히 좋게 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신민주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리시브를 했어요. 타이밍 자체를 좀 늦췄다가, 네, 살짝 늦췄다가 줘서 타이밍을 좀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박준호 선수가. 맞아요. 공 바운드는 조금 떠서 쉬었다고 했지만 그 네. 박자가 안 맞았던 건가 봐요. 네. 그러면 어려운 공이죠. 와! 이번 포인트 같은 경우는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와, 몸이 아주 들어가면서 김하은 선수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날렸습니다. 정다나 선수가 네. 그냥 커트로 주는 것보다 네. 풀릭이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 7대 6으로 다시 한 점 가져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왜요? 서비스 넣을 때 네, 네, 왼손을 빨리 치우라는 네, 얘기죠. 네. 이것도 두 번 경고가 되면 실점으로 네. 넘어가죠. 맞아요. 네. 왼손을 안 치웠나요? 아, 좀 늦게 뺐다. 네. 네, 두 포인트 다 김한 선수의 드라이브. 첫 번 그 전 포인트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그렇죠. 지금은 회전을 이용한 아주 가벼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공은 묵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디펜스에서 정다란 선수가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여자 단체전 준결승 몇 시 하나요? 지금 먼저 있는 경기는 잠시만요. 저희도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기업 여자 단체전은 2시 30분에 한국마사회와 대한항공 선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설은 김주상 서영 선수 맞습니다. 네. 목소리만 듣고 아시네요. 척하면 척인가요? 역전 가자. 역전 가자. 네. 지금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댓글로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양산시청에서는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야 되고 파주시청 먼저 따라가서 두 포인트 점수 차 줄여야 됩니다.
아, 백드라이브. 이번에 좀 자신있게, 네. 자신있게 지금 백드라이브를 구사한 것 같은데, 네. 아, 미스를 하고 말았네요. 네. 지금 파지 추첨은 6대2에서 네. 6대6까지 잘 따라잡았는데, 네. 거기서 또 3점을 또 그냥 내리줘서.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타임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엄청 중요하죠. 네, 타임 이후에 그렇게 점수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9대7. 정단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요. 미시고 살짝 길어서. 아, 나이스. 서브가 살짝 긴 바람에 네,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김하은 선수가 제대로 걸어줬습니다. 네. 지금 타임 이후에 김하은 선수가 공격, 아, 뭐 미스도 했지만 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단의 서비스. 자, 너클 서비스였죠. 클릭, 드라이브. 와! 나이스! 와, 이거는 김하은 선수 플릭 잘 했고, 네. 박정우 잘 했는데, 정단아 선수가, 오. 물러서질 않네요. 네. 이게 젊은 팬인가요, 이게? 네. 볼티머님, 질문한 게 좀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수커입니다. 10대 8. 김하은 선수 서비스. 아, 짧게 넣고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우와. 아. 코스 좋았는데 네. 김하은 선수가 아주 빠른 박자로. 네. 네.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물러서면 스스로 불리해지고 네. 마지막 포인트도 김하은 선수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전진하면서 볼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동호인분들, 그 다음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물러서고 엉덩이 빼고 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 이렇게 또 양산시청 선수들이 먼저 이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그 6대6 이후에 김하은 선수의 드라이브 득점이 네. 한 4포인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현재 공격을 이제 김하은 선수가 잘 잡다 보니까 3세트는 네. 네. 양산시청이 네. 따내고 말았습니다. 네, 김하은 선수가 네. 약간 파워 있는 핫백 드라이브 공격을 맡은 것 같고 박지현 선수는 이제 공격 파워 드라이브 공격보다 이 랠리 플레이가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아마 또 그렇게 맞춰졌을 거고요. 네, 지금 또 파주시청 선수들이 지금 또 체력적으로나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렇죠. 또 한 번 경기를 따라가면은 네. 마지막 하면 또 모르기 때문에 또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느낌인데 네. 이게 5게임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 네. 파주시청 선수들이 네. 좀 쉽게 네. 이제 경기를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네 번째 게임도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파주시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초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 해설위원님, 파주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인영 이분은 이제 파주시청 관계자. 아, 맞아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아하. 가운데로 지금 박준 선수가 살짝 드라이브를 걸어줬는데 네네. 놓치지 않고 신민주 선수가 네.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게 탁구가 굉장히 상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쳤을 때 어떤 선수가 받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주식은. 네네. 김하은 선수 서비스. 아. 지금 보면 공격 양산시청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게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양산시청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네. 게임을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파주시청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네. 근데 현재까지는 양산시청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드라이브가 파워가 지금 한번 볼까요? 스피드가 어떻게 나왔어요?
50위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사실 50 넘기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박자도 네. 되게 빨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멋있어요. 아, 나이스 드라이브. 네. 신민주 선수, 나도 할 수 있다. 드라이브. 나도 할 수 있다. 네. 나도 파워 드라이브 걸 수 있어. 네. 보여주겠습니다. 선수들 여기 실제로 봐도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단 자세가 아주 깔끔하게 다 잡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나도 하고 싶네요. 서영 선수는 드라이브보다 스매싱이 좋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 드라이브 잘해요. 드라이브 잘해요. 저는 이제 서영 선수하고 게임을 하면 네. 그 스매싱이 무서워서 게임 하기 까다롭습니다. 선수 서비스 넣고요. 와, 나이스. 신민주 선수의 지금 연속 드라이브 득점. 이건 네. 리시브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야, 코스 완전히 보고 완전히 속였어요 지금. 네, 이게 좀 강한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코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빈 코스는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게 짧게 넣으려고 하는데도 맞아요. 긴장이 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역시 누가 공격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공격하는 그 팀이 네. 계속 지금 점수를 따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선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탁구 선수들은. 네네. 볼티모 저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겠어요. 볼티모님 질문 다시 주세요. 네, 저희가 못 봐서 이게 채팅창에 넘어가서 저희가 못 읽어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신민수 서비스 좀 짧게 했고요. 지금 그 네, 박준 선수 드라이브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공이 아니었는데 지금 네. 드라이브 실수를 했어요.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자 확실히 판단이 선 상태에서 건 게 아닌 스윙이었어요. 뭔가 주저주저하는 네, 스윙. 네, 맞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마 긴장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네. 결승입니다. 결승. 네. 이렇게 드라이브. 아. 지금도 살짝 마무리가 아쉽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볼이 이제 루프성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거를 네. 조금 급하게 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볼티모님. 김재기님이 두 분 좋은 중계 감사합니다. 천연대표 네. 이끌고 있는 박정감님 해설을 할 때 정확한 용어로 사용하면 중계를 했네. 두 분 저는 잘못된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중계할 때.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재밌는 네,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좀, 네, 좀 재미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스터디 해야죠 저희도. 네. 저희도 아직 해설로는 네. 자라나는 꿈나무.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이런 또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코스 좋았고요. 랠리가. 아, 지금 파주시청에서 먼저 네. 유리한 상황 이끌고 갔는데. 네. 김한 선수. 퍼펙트 드라이브가 굉장히 네. 좋네요. 미스가 거의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김한 선수의 그 움직임이나 네네. 다리가 되게 잘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성공률도 높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5대5 점차가 네, 동등한 입장이 됐고요. 김다나 네. 선수 서비스 보겠습니다. 아, 지금 살짝 말랐죠, 정단하는 네, 선수. 맞습니다. 아, 타임을 거네요. 이번 포인트도 이게 그러니까 시합을 하다 보면 네네. 선수들이 좀 빠른 공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빠른 공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약간 느슨하게 오게 되면 네. 좀 급하게
네, 급하게 네. 치는 쳐서 이제 미스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리플레이인 거겠죠? 네, 리플레이인데 선수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선수 손목 쓰거나 네. 그런 각도 조절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살짝 뜬 것 같은데, 어우 공 돌아가는 거 봐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가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번 게임이 파주 시청 선수들한테 유리한 이런 게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양산 시청 선수들이 잘 맞고 있네요. 네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네. 경기가 진행되면서 네. 확실히 노려미가 조금 더 있는 네. 양산 시청 선수들이 네. 6대5로 한 점차 앞서 나가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번 네 번째 경기 지금 양산시청이 6대5로 앞서고 있고 되게 중요한 순간에서 파주시청에서 타임을 걸고 다시 시합이 진행됩니다. 자, 정다나 선수 서비스 넣고 신민주 선수 공격, 3구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리시브가 살짝 떴는데 그것도 네. 놓치지 않고 몸이 완전히 들어가면서 신민주 선수 플립. 네. 코스도 좋았어요. 코스가 굉장히 깊었죠. 이 왼손잡이가 네. 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코스. 네네. 네. 자, 6대6. 박지원 선수의 또 흑도구가 들어가겠죠? 잘 지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 바꿨습니다. 네. 나이스. 날카로운 백피시. 네. 저게 신민주 선수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라켓 들고 앞에서 날카롭게 착. 저도 서영 선수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하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해설 듣기 편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송승우님 제가 아는 송승우님. 네, 맞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아, 감사해요, 오빠. 아, 신태유. 땀이. 네, 네. 묻어 있나 봐요. 여기 원래는 선수들이 그냥 땀을 닦았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땀 닦는 것도 이제 심판. 네네. 이제 땀을 다 닦아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7대6으로 다시 앞서가고 있는 파주시청. 서브권은 양산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전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서브. 짧게. 네트. 드라이브. 이번에는 네. 이게 약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면서 때린 것 같은데 네, 네. 네.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졌는데 네. 들어갔네요. 행운의 네트까지 나왔는데 이번 네. 포인트 너무 아깝습니다. 파주시청 입장에서는 7대7 신민주 선수 서비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브 가졌을 때 3구 네. 공격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 지금은 김하은 선수가 네. 안 하던 리시브를 지금 했어요. 네, 치킨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네. 할 거면 좀 더 빨리 돌아서 자세 네. 잡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살짝 늦었습니다. 네.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 더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8대7 신민주 선수 서비스. 그리고 잠깐 놓고 코트 드라이브. 지금 네트는 네. 파주시청한테 행운의 네. 네트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 졌죠. 네. 네, 또 중요한 타이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스코어에서 이렇게 네트로 득점을 내면 네. 아무래도 양산시청 선수들한테는 좀 데미지가 있죠. 네, 데미지가 좀 많이. 네,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경기 멘탈, 내용에 집중하면 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좀 안 좋나요? 그런가? 네트
약간 삐끗했던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도 몸이 생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선수들도 아니고 우리 네. 동호인들도 네.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동호인분들이 더 부상이 많아요. 네네. 몸 안 풀고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9대 7을 네. 2점을 뒤지고 있는 양산시청 김한선 서비스. 이번에는 묵직한 드라이브를 또 스트레이트로 날렸는데 탑스핀 지금 네. 신민 선수의 탑스핀이 살짝 날아갔습니다. 네. 이로써 한 점 더 따라갔고요. 9대 8. 아, 이 정도 되면 양 팀 모두 긴장을 네.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얼마만큼 또 정확성 있게 구사를 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놓고요. 그리고 이들로 디펜스. 디펜스. 와. 와. 이번에 파주시청 선수 디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하나 받고 맞습니다. 또 잘 받았어. 네. 그렇죠. 와. 이게 라켓을 들고 지금 보셨겠지만 라켓 들고 앞에 딱 들고 내가 받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렇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중력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양산시청 선수들도 공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네 근데 디펜스를 잘 받아서 10대 8로 이기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장나라 선수의 서브. 살짝 벗어나면서 네 이렇게 또 네 번째 경기는 파주시청 선수들이 가져가면서 마지막 게임까지 네. 가져갑니다. 아, 김하은 선수 이렇게 보면은 네. 아까 그 행운의 네트가 네.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 한 포인트가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요번 요번 이제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는 네. 파주시청 선수들이 네. 초반 네. 저희가 이제 5세트 같은 경우는 5점이 되면 바뀌잖아요. 네. 네. 그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끔 들었던 목소리라서 방송에 들으니 친숙하게 들립니다. 듣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영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드라이브를 탑스핀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정겹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네. 또 선수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생활 하면서 늘 듣던 게 드라이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친숙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지금 중계는 1탕만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거 지금 옆에서도 되게 많은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쉽게 지금 중요도 있는 경기만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시군부 여자복식 결승 네. 양산시청 화주시청 이렇게 지금 또 결승에 결승 마지막 그렇죠. 경기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네. 없습니다. 이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양산시청 선수들, 파주시청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아주 잘 살렸습니다. 네. 지금 김하은 선수가 리시브는 잘했어요. 네. 잘해서 갔는데 네트 맞고 온 볼을 신민주 선수가 타이밍 잘 맞춰서 네. 스트레이트로 드라이브 잘 걸었습니다. 전화 서비스 끌렀고요. 찬스 떴어요. 되게 짧게 되게 네. 어려웠는데 네. 그걸 또 코스를 보면서 볼이 네, 지금 정다나 선수가 너클 서비스를 넣었는데 네. 김한 선수가 짧게 넣으려고 놨는데 그게 살짝 떴습니다. 네. 네 그거를 잘 처리를 네.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몸이 확 들어와주면서 하는 네네. 드라이브가 정말 위력적이고 좋습니다. 네. 2대 0 김한 선수 서비스 짧게 25개 세트 드라이브. 이게 아쉽네요. 박주현 선수가 커트를 네. 깊숙하게 잘 찔러 넣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단 선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네네. 자꾸 물러나면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꾸 전진해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해주는 공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떴죠 이번에 드라이브. 아. 지금 같은 플레이가 양산 시청에서는 좀 유리한 플레이로 보입니다. 네. 김한 선수가 어쨌든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득점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로 가면 아마 양산 시청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파주 양산 시청 선수들은 이 플레이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파주 시청 선수들은 빨리 주도권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자, 2대 2에 2대 2. 아대투프 살렸죠? 드라이브. 아 살짝 빨랐습니다 김한 선수. 잘했는데 김한 선수가 그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빠른 박자 그다음 좀 네. 묵직한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를 해줘야지 네. 또 파주시청 쪽에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네. 근데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마 하고는 싶은데 안 될 거예요. 아 지금은 짧은 볼 처리. 아 정단아 선수 자꾸 제가 봤을 땐 자꾸 뒤로 나오면서 하는 게 그게 미스로 자꾸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 주면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 기업팀 중계는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2대 2에 3대 3. 박주현 선수의 서비스. 이번에는 서브도 묵직했고 리시브도 묵직했는데 그걸 더 묵직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이 회전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요. 네, 김한 선수가 이게 힘이 좋네요. 맞아요. 네. 양산시청 선수들은 이번 포인트를 꼭 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현아서 리시버 살짝 떴어요. 네. 지금 게임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김한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는 네. 공격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김한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는 게 이 게임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미스가 있더라도 저렇게 과감하게 공격을 해줘야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쪽에서. 근데 지금 득점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대 3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잘 해줬는데 이번에 또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김한 선수 지금 다시 이제 5점이 됐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네네. 네, 바뀌었는데 그 박주현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를 신민주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데 신민주 선수가 박주현 선수의 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칠 때마다 미리미리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상대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살짝 길었고 그걸 또 살짝 해줬는데 네. 김민주 선수가 네. 그 제가 아까 봤을 때 코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확실히 급했어. 읽었거든요. 지금 김민주 네. 선수가 확실히 읽었는데 네. 아 그게 급했죠. 네 라켓 안 맞고 미스해 버렸네요. 6대 4. 네 맞습니다. 해설 맞습니다. 와 드라이브 사라지네요. 순삭. 저 명품 드라이브 아닙니까 저 정도면? 너무 안정적이에요 김한 선수. 네네. 야. 그리고 왼손이 걸면은 네. 코스가 좀 안 읽히는 그런 또 그게 장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 7대 4로 지금 지고 있지만. 양산희선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레시브가 김하은 선수가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런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줘도 되는데 김하은 선수의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짝 무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미스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줬다가 또 어차피 얻어왔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슈를 끌고 왔습니다. 자, 8대 4 최민주 선수 서비스 살게 그리고 박대 선수 드라이브가 살짝 약했어요. 네네. 지금 원래 같으면 박대 선수가 이런 골이 왔을 때 좀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 8대 5 신민주 선수 서비스.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싫었죠? 아, 이렇게 신민주 선수가 진짜 확실히 박준 선수 공을 잘 안 해요. 지금 보시면 미리 가 있어요. 지금 박준 선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로 이제 공을 잘 보냈는데 그거마저 또 지키고 있네요. 네. 박준 선수도 진짜 20살 선수도 안 같지. 네네. 너무 되게 노련하게 또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시합을 이제 두 팀이 많이 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근데도 금방 파악을 빨리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선수. 아, 또. 아, 리시브가 너무 가운데로 너무 정확하게 떴어요. 네, 맞아요. 지금 김단 선수가 아마 백쪽으로, 백쪽 사이드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들로. 미들로 가면서 이제 박지현 선수의 드라이브로 득점을 따냈습니다. 아, 네. 하나 더. 지켜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박준 선수의 공격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하은 선수처럼 위력적인 부담스러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차 치라고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신민주 선수 잘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전 포인트는 어설프게 이렇게 뭐 하려고 했다가 뜨면 오히려 얻어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차라리 일단 치라고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3부 서브권 가진 파주창 3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오! 신민 선수! 야, 정말 과감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네, 완전 중요한 기다려서. 중요한 스쿼한데도 지금 다 사용한 상태라 이제 타이밍을 더 이상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이번엔 또 어떻게 서브가 제일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아, 잘 따라갔는데. 네, 다시 제 역전으로 양산시청 선수들이 12대 10으로 맞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신은청 개인 복식 여자 복식 결승은. 양산시청의 박주현, 김하은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곧 이어서 할 다음 경기는 여자단식 기업 준결승전이 있습니다. 전지희 호스코 선수랑 또 호스코의 양하은 선수가 준결승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경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가 언제죠? 저희 해설이 바로 이제 10시 반에 바로 이어서 갈 예정이니까 또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은 다음 또 전지 선수, 양한 선수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그 다다음 경기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